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 현황과 더불어 대책은 없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주정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을 두고 현재 전남 동서부권 지역에서 지역 갈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예, 이 쓰레기장 처리 시설을 놓고 이제 전남의 동부권 그리고 또 서부권 양쪽 지역에서 모두 지금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전남 지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예,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쓰레기 처리장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예, 그 이유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각종 오수 문제 그리고 이제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이 이 혐오 시설로 사람들을 인식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기 오염 물질 또 인체 유해한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야 되느냐 이런 인식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예,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지역하고 처리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왜 처리해야 되는지 네. 예, 그 지역에서 처리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용인을 안 해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셋째는 이제 지자체가 그런 갈등 상황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장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반대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다음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주민들 간에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갈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들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남 동부권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시가 쓰레기 대란을 목전에 둔 상황이잖아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관련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순천 왕지동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쓰레기량만 220여 톤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매립장의 사용기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서둘러 새로운 매립장 신설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입지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허석순천시장은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생활 쓰레기 20% 감축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순천시가 현재 2030년까지 생활 쓰레기 20% 감축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교수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남의 동부권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천시가 네. 해당이 됩니다. 예, 순천시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190톤입니다. 예, 이 190톤을 지금 이제 왕지 매립장하고 주암 자원순환센터 두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왕지 매립장의 경우에는 이게 1991년에 조성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한 40년 된 그렇죠. 시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3년 후면 노후화돼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암 자원순환센터도 여기도 이제 최근에 화재가 발생하고 시설로 노후화돼서 한 1, 2년 후면은 이게 이제 쓸모없는 시설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천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3, 4년 전부터 그래서 순천시가 중심이 돼서 이 새로 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을 클린업 환경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클린하고 업을 붙였는데 이 쓰레기 처리장이지만 깨끗하고 또 예전과 다른 형태의 처리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클린업 환경센터 이제 설립 입지를 놓고 지금 계속 어느 지역을 입지로 선정할 것인지 놓고 갈등이 제한되고 있는데 순천시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주암면 구산마을 뭐 등등에서 네 군데를 지금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시는 올해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말까지죠. 말까지 네, 그렇죠. 기본적인 것들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후에 이제 쓰레기 처리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혐오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시 어떤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입지가 선정돼서 쭉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그렇게 된다면 한 내년쯤 되면, 내후년쯤 되면 아마 순천시도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 자체가 현재 포화 상태로 2년 뒤면 이제 더 이상 매립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라는 분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또 순천시가 또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클린업 환경센터를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이제 네 곳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후보지를 압축한 상황입니다만, 사실 또 지역 주민의 반대가 극심해서 또 건립 추진이 쉽지는 않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후보지 가운데 두 곳이 또 순천과 광양, 딱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또 광양시와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보지 네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입지를 어느 곳으로 정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서면의 건천마을과 또 구상마을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말씀 주신 대로 광양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양시 주민들하고 광양시 의회, 또 광양시 자체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 인접 지역에 쓰레기 매립지 이게 선정이 되고 또 시설이 마련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광양면, 봉강면, 석사리 인접한 지역인데 이런 쪽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이것에 이제 이 쓰레기 매립장이 설립이 되면은 쓰레기 잔재물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매연 또 공기 오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매립지가 또 거기에 신설이 되면 침출수 등이 이제 발생해서 인근 하천이나 이런 쪽으로 또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는 작년 이제 올해죠, 올해 3월에 순천 시청 앞에서 이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 시위도 하고 집회도 가졌습니다. 거기서 결사 반대를 외쳤고요. 그렇군요. 또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광양시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의회에서는 이제 절대 우리도 반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광양시 의회 의원들 전체가 이제 서명을 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 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광양시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환경권을 위협하는 이 순천시의 결정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를 백지화시켜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천시에 있는 주민들도 광양시였다는 이런 입장에, 광양시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주민들은 그동안에 광양시가 순천시에 인접한 지역에 뭐 공해 유발할 수 있는 공장도 세우고 또 이제 순천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마트 같은 것도 세우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사과도 없었다, 피해 보상도 없었다. 그놓고 이제 지금 와서는 또 순천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인근 지역에 세우려고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냐 해서 이 문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님비 현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사실 또 워낙 오래전부터 이제 공기 좋고 물 좋았던 우리 고장이 이제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순천시 입장에서는 또 하루빨리 신규 쓰레기 처리 시설을 수립하는 게 또 중요할 텐데, 후보지 주민들과 또 광양시의 반대가 극심해서 진전이 사실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에 순천시가 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예, 순천시가 이제 네 곳 후보지 주민들이 모두가 반발을 하니까 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클린 환경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6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 지역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계획들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선정 지역에 출연금 50억 원을 들여서 고정 지원금 형태로 3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20년간 인센티브로 152억 원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주민의 일자리, 마을 수건 사업비로도 12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쓰레기 처리 시설로 동부권에서는 순천과 광양이 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서부권도 살펴봐야겠죠.
목포시도 현재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소각시설 건립을 또 추진 중입니다. 목포시는 오히려 소각시설을 해법으로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포시도 이제 순천시와 동일하게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포시는 이제 소각장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목포시에 현재 쓰고 있는 광역 위생 매립장 이곳은 이제 1995년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활용을 그렇죠. 해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6월 말이 되면은 98%의 매립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목포시는 이제 하루에 25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현재 매립하지 못하고 매일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매립장 위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목포시가 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이제 새롭게 설립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에 두 번 정도 이제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무산됐고요. 그동안에 이제 쭉 목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2005년, 2007년도에 이게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때는 이 광역위생 매립장 쓰레기 매립률이 약 65% 정도 됐었는데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다고 판단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게 이제 소각시설을 건립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순히 그냥 쓰레기를 소각하는 형태로 구상을 했는데 정부가 이 쓰레기를 단순히 소각하지 말고 에너지화 시키는 걸로 좀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제 그 계획이 무산됐고요. 두 번째는 2016년에 민간 자본이 이 쓰레기 소각장을 좀 운영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안했던 업체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또 무산이 됐고요. 또 최근에 2018년에 이제 와서 민간 투자 업체가 소각장을 건립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목포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민간 투자 업체가 이 공공 어떤 폐기물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이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적정하다 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이 투자해서 이제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도 지금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민간이 투자해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쓰레기를 이제 금속 물질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방식입니다. 이게 스쿼터 방식이라고 그러던데 스토커 방식이요. 죄송합니다. 네. 스토커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이제 쓰레기를 태우다 보면 어찌됐든 오염물질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염물질 그렇죠. 배출 기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게 계속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지금 시민단체들은 이게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목포시도 지금 약 840억 원을 들여서 실제로 이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목포 쓰레기 소각 시설도 또 순천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반발에 이어서 인근의 무안 지역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제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입지 선정 논의가 진행이 되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무안 지역 주민들이 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무안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지금 이 목포시 대양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음식물 처리 시설도 있고 설러지 처리 시설도 있고 건설물 폐기 시설도 있고 화장장, 도축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폐기물 등이 그쪽에 다 처리되고 있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인접한 지역이 무안군 삼양읍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목포시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마련하면은 다시 이곳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을 그쪽에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주민들이 14개 마을인데 이 마을 주민 370명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추가 시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 쓰레기 매립 시설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다. 뭐 악취도 났고 해충도 발생하고 뭐 그렇지만 이제 목포시나 이런 쪽에서 어떤 보상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 주민들은 그동안에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서 여러 가지 침질수도 발생해서 바다로 흘러들어서 김양식에도 피해 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상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안군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서 무안군도 이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좀 입지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무안군과 목포군 간의 또 갈등으로 지금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가 가는 건 또 사실이지만 네. 목포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도 못 받는다. 이래서 또 반발이 또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SRF 발전시설이 몇 년 만에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또 여전한 상황이고 또 전남도에서는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주 이제 빛가람 혁신 도시에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건립한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SRF 그러니까 고형 폐기물 연료를 태워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거기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공동주택에 공급해 주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빛가람 혁신 도시가 이제 설계될 때 처음부터 계획됐던 그런 시설이고요. 그래서 2015년에 준공했고 2017년에 시험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SRF니까 그러니까 고형의 건조한 그런 쓰레기 폐기물을 태워 가지고 열을 발생시키니까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이 SRF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나주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폐기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광주라든지 인근 지역에 쓰레기까지 이제 같이 와서 고형 폐기물로 만들어서 태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 빛가람 공동 혁신 도시가 들어설 때 나주시도 그렇고 전남도도 그렇고 이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승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설도 설비가 됐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또 입장이 좀 바뀐 거고 또 이제 물론 이제 단체장도 나주시장도 그렇고 지금 전남도지사도 그때 시장과 도지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입장에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난방공사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대책을 세우거나 혹은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쓰레기 처리장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1990년대 초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시설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 시설들이 이제 현재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포화된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체 시설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불한다고 해도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혐오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민의 여론을 좀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이제 해당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 좀 설득시키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염물질 발생 기준이라든지 또 처리 시설을 엄격하게 아무튼 관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시장이 주민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 공익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자치단체장들,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좀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정치인들은 이게 이제 선거와 연결돼 있고 또 주민들의 이제 지지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지역 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공복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주민들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등을 놓고 지역 안팎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쓰레기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님비 현상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또 지역 간 갈등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